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축구의 성지 마라카난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브라질 월드컵 8강 첫 번째 경기 프랑스와 독일의 대결 전해드리겠습니다. 차범근의 서리원과 함께합니다. 이제 프랑스와 독일 양팀 선수들이 입장을 하겠습니다. 월드컵에서는 네 번째 맞대결이고 28년 만의 맞대결입니다. 1958년 스위스 스웨덴 월드컵에서 바로 펠레가 데뷔했던 대회에서 한번 만났었는데요. 당시에는 프랑스가 쥐스트 폰텐의 연속골로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독일이 2-0으로 승리를 거뒀었고요. 1982년 스페인 월드컵에서 양팀이 4강전에서 만나 월드컵 역사에 길이 남을 명승부가 펼쳐졌었습니다. 네, 사실 월드컵의 우승은 98년이 아니라 프랑스는 82년에 우승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를 네. 놓치면서 86년에도 또 4강에서 독일에게 2-0으로 무너지면서 그게 98년으로 사실 넘어갔죠.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라인업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리스 키퍼, 드비시, 에브라, 바란, 사코, 카바예, 발부에나, 벤제마, 그리즈만, 마투이디 그리고 폴 포그바입니다. 네. 뭐 역시 4-3-3 포메이션으로 프랑스는 오늘 경기를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수비진의 변화 그리고 약간 측면 공격수의 변화가 있는 프랑스입니다. 그렇죠. 사쿠 선수가 이제 부상에서 회복이 돼서 다시 투입이 됐고요. 네. 자, 오늘은 아르헨티나 주부심입니다. 네스토르 피타나 주심 그리고 마이다나 벨라티 부심이 경기를 주관하겠습니다. 독일의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마누엘 노이어 키퍼, 베네딕트 휘베데스, 마츠 후멜스, 사미 케디라,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 메스트 웨질, 미로슬랍 클로제, 토마스 뮬러, 필립 람, 토니 크로스 그리고 제롬 보아탱이 나옵니다. 네, 선발 출장한 이제 클로제 선수가 전방으로 포진이 되면서 네. 조금 변화가 있고 필립 선수가 미드필드에서 측면 쪽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4-3-3 포메이션으로 역시 나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전방으로 볼을 연결을 해서 뒤로 빠져도 네, 독일 중원을 연결 하지만 걷어냅니다. 빠른 슈트를 얻어낸 마마두 사코. 독일의 중원이 상당히 변화 있게 숫자적 우위를 가져가고 있네요. 네, 자 좁은 공간을 썰고 들어왔던 독일의 공격진인데요. 네, 전방에 크로스가 있다가 또 캐디라고 바꾸기도 하고 미드필드를 촘촘하게 가지고 가면서 상대에게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내려서 받아주는 발부에나 그리즈만이 돌아 들어갑니다. 그리즈만, 자 프랑스의 역습 기회입니다. 다리 사이를 통과시킵니다. 다시 한번 발부에나. 발바이나, 자 박스 안쪽에 잡고 있는데요. 넘겨줍니다. 슛! 아, 야, 좋은 슈팅입니다. 네, 벤제마. 네, 역시 지금 발베네 선수가 가운데 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리즈만 선수와 더불어 네. 왼쪽을 지금 노리는데요. 네. 자 여기서 오른쪽에서 사실 간 게 아니고 왼쪽에서 지금 크로스가 넘어갔는데 벤제마, 아 지금 잘 봤는데 그게 나가네요. 그렇습니다. 함께 기용을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렇죠. 초반전에는 그 경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눠서 출전을 시켰었는데 뭐 오늘 이제 8강전이기 때문에 네. 자 발부에나 꺾어줍니다. 자 뒤쪽에 그리즈만 쪽으로 닿지 않습니다. 끊어냅니다. 필립 람 좋은 수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아주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대수비가 잘 처리를 해줬죠. 네. 뭐 어느 포지션에서나 사실 경기 가능합니다. 아 뒤로 완전히 빠졌네. 그리즈만 그대로 온사이드 꺾어주고요. 벤제마 쪽 닿지 않습니다. 자 아쉽네요. 네. 저건 뭐 충분히 골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아 그리즈만 선수 조금만 더 집중을 했더라면 아 선취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외질이 자꾸 올라갑니다. 자 외질 첫 번째 골을 만들어낸 이후에 약간의 또 상승세가 이어질지. 자 끊어냅니다. 독일이 프리킥 찬스를 얻어냅니다. 어니치에서 토니 크로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상당히 정확한 패스를 공급했던 토니 크로스. 슈팅도 좋은 선수죠. 네 그대로 올려주는데요. 자 헤딩! 헤딩 슛!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포르투갈전에 이어서 네. 자 이번 프랑스와의 8강전에서도 골을 만들어낸 마츠 후멜스입니다. 자 지금 경기 초반입니다만 선취 골이 경기의 흐름을 더욱더 지금 잘 돌려냈네요. 자 아주 잘 올려줬고요. 그렇죠? 위치를 잘 포착한 마츠 후멜스입니다. 방향만 살짝 틀어가지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그렇죠? 방향만 살짝 바꿔서 레이브 감독 좋아하는 모습 팬들이 지금 뭐 환호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발부에나와 그리즈만의 어떤 속도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프랑스인데요. 자 짧은 패스로 연결됩니다. 넘어가나요? 네, 꺾으려 놓고 자 넘어졌는데요. 넘어졌는데요. 반칙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자, 피터나 주시는 반칙이 아니란 선언입니다. 아, 자, 지금 드비슈와의 충돌이 있었는데요. 잡긴 잡았지만 그렇게 아주 크게 땡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뛰었어야 되는데 약간은 의도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미드필드 플레이가 어렵죠. 네, 저렇게 단번에 들어간 것밖에. 그리즈만 잡아놓고 자 가운데 넘겨줍니다. 잡아놓고 발코에 왼발 슛! 나가는 도이 슛! 넘어가네요. 지붕에 얹힙니다. 자 벤제마 슈팅까지 뜨고 말았습니다. 모처럼의 기회 정말 골과 다름없는 그런 상황을 맞았었는데 결국 넘어가네. 저런 겁니다. 바로 배우로 가든지 측면에서 저렇게 수비라인이 밀고 올라올 때 자 뒤쪽으로 그리즈만 줬을 때 발베나 안쪽으로 골키퍼 놓쳤죠? 네. 자, 발베나의 왼발 제대로 잡아놓고 때렸는데요. 안쪽으로 했으니 가까스로 쳐냈죠. 자 그것이 또 벤제마 선수 앞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나 자 후멜 선수 잘 마크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골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에브라 차놓고 들어가고요. 왼발 크로스 좋아요. 자 벤제마 헤딩. 네, 자 앞에 있던 후멜스에게 맞았습니다. 네, 벤제마 선수에게까지 연결이 됐는데 그 앞에 후멜 선수였나요? 네, 대 정면에 맞았죠. 네, 네 저렇게 자, 연결받고 들어갑니다. 공격을 해오는 걸 끊었을 때가 이제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네, 자 포그바가 뿌리치고 올라가면서 넘어가나요? 길게 연결합니다. 자 측면 쪽에 자 벤제마 잡아냈습니다. 벤제마 접근합니다. 벤제마 잡아놓고 오른발 슛! 슛! 네. 하지만 노이어 키퍼는 미동도 하지 않고 막아냅니다. 자 어쨌든 수비 측면 그 배우 쪽으로 계속 긴 패스로 연결하면서 지금 프랑스는 공격에 불을 붙이고 있고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네. 자 저런 것이 이제 골로 연결이 되면 더없이 좋겠죠. 사실 독일이 리드를 했지만 그러나 자 잡아놓고 네 자 발부에나가 접근할 때 먼저 걷어내는 후멜스입니다. 자 문전에서 그리즈만이 공을 잡을 때 슈바인슈타이거가 네. 왼팔로 살짝 밀었는데요. 그렇죠. 뭐 저 앞에서의 몸싸움은 공을 가운데 두기 때문에 뭐 치열할 수밖에 없죠. 네. 수비에서 차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발부에나 올려줍니다. 먼 쪽에 하지만 선수가 없습니다. 슈바인슈타이거 이번에도 걷어냈고요. 카바이에 자 크로스 올려줍니다. 바란! 잘했습니다. 바란 선수 헤딩 좋았는데 볼이 좀 약했죠? 네. 노이어 키퍼가 좀 쉽게 처리했습니다. 라팔 바란 선수가 자신이 선제골을 내줬던 그런 장면을 만회할 수도 있는 공격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즈만이 받아냅니다. 후멜스를 상대합니다. 앙투안 그리즈만. 자 이겨내고 왼발 슛! 하지만 빗나갑니다. 자 지금 뭐 전술적으로 경기 운영을 참 잘해주고 있네요. 자 그리즈만이 일단 후멜스를 이겨내고 왼발 슈팅까지 가져갑니다만 네, 각도가 좋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좋았습니다. 레미를 투입합니다. 공격수를 하나 더 투입했는데요. 뒷공간 흘러갑니다. 자 독일 시얼레 슛! 슛! 자 유효수층이었는데요. 루이스 키퍼가 막아냅니다. 네, 방향은 상당히 좋았는데 너무 각도가 좀 부족했어요. 네. 자 엄청난 함성 소리가 마라카나 경기장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자 뒷공간에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즈만입니다. 네 역시 잘 들어갔죠. 네 그리즈만 세워놓고 가운데 넘겨줍니다. 그대로 발베나 벤제마 벤제마의 발 슛! 슛! 걸리네요. 네 뒷공간에서 아직 프랑스 기회 서라 있습니다. 에브라 자, 에브라 올라갑니다. 에브라 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침투합니다. 에브라 골이 가까운데요. 네 하지만 노이어 키퍼가 처리합니다. 자 완벽한 찬스 또다시 후멜스에 의해서 저지가 되고 있네요. 네 자 여기서 공간 일단 암을 제쳐놓고 왼발 네, 슈팅까지 이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후멜스죠. 대단합니다. 역시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로익 레미 올려줍니다. 넘어가나요? 자 벤제마 맞죠. 그리고 마트이디 마트이디 왼발 슛! 노이어 캠퍼 쳐냈습니다. 계속 화력이 불을 붙고 있어요. 네. 자 길게 넘어온 공이 마트이디에게 전달되면서 왼발 슈팅 하지만 노이어 캠퍼가 처리하는 모습입니다. 노이어 네. 키퍼는 처리할 때 굉장히 여유를 즐기고 있는 그런 기색이 느껴집니다. 발부에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프랑스가 발부에나가 연결한 세트피스에서 골이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네. 올려줍니다. 그리고 헤딩! 자, 슛! 네! 자, 굴절되면서 다시 한번 공간을 향했지만 빗나갑니다. 후멜스 선수를 맞고 나갔네요. 네. 헤딩을 헤베데스 선수가 했는데 다시 그것이 후멜스 선수 몸을 맞고 나갔어요. 네. 어디 가야 되겠죠? 자, 던져주면서 바로 독일 역습 기회 온사이드입니다. 외질이 따라갑니다. 자 가운데로 자, 들어오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밀린 들어옵니다. 밀러 들어옵니다. 밀러! 아 놓쳤어요! 슛! 막아내는 요리스 키퍼! 휴어레 선수 마지막 슈팅! 요리스 선수가 기가 막히게 막았네요. 네. 자 이번엔 요리스가 되갚았습니다.
자, 윌러의 헛발질 그리고 쉴러의 왼발 슈팅 하지만 놓칩니다. 완벽한 골 찬스. 자, 저기 이제 숫자적으로 지금 아 여기서 아. 약간 뒷맞고 자 아깝네요. 자, 토마스 윌러가 네. 알제리와의 경기에서 프리킥 때 헤딩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오늘도 헛발질 하나 보여주면서 측면에서 그 전방 루트를 아, 초계 차단을 하면서 네. 자. 지금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죠. 자, 요리스가 전방에 지루를 바라볼 겨를도 없이 윌러가 압박을 해봤고요. 지금 전달 됩니다. 넘어가나요? 자, 일단 떠가지고요. 크리스마 좁은 공간. 자, 빼내고 벤제마. 기회예요? 벤제마. 하지만 뒷뜸이 다시한 벤제마. 벤제마의 발슛. 슛. 아! 야, 노이어 넘어갑니다. 다시한번 레미 자. 흘려주고요. 포그바. 자, 터치해놓고 마트윈에게 마트윈이 올려줍니다. 자, 아, 나가네요. 네. 자, 쓸데없는 공간으로 차버리는 마투이디. 자, 벤제마 선수의 이게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은데요. 자 완벽하게 월패스 치고 빠져서 아, 크로스바 맞은 게 아니고 골키퍼가 쳐냈네요. 네. 저는 위에 맞았는 줄 알았는데 자, 로봇처럼 쳐내는 마누엘 네. 노이어 키퍼입니다. 노이어 선방이죠. 네. 들어갔어야 되는 그런 골인데 네. 프랑스는 너무 난... 아, 경기 끝납니다. 독일이 4강에 진출합니다. 독일이 끝내네요. 월드컵 대회 4대회 연속 4강 이상 진출하는 역사상 첫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역시 독일팀 대단합니다. 그 끈기 정신력 아 그리고 끈적끈적한 그 아주 전통의 그 독일 역시 오늘도 기술 축구를 허물어뜨리고 네. 특유의 그 독일 시스템의 축구가 아, 돋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